그래서 오늘 준비한 먹방은 여기 역전우동. 동네에 역전우동이 생긴 지는 꽤 됐는데, 사실 제가 좀 되게 늦게 한번 먹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야채 튀김 우동을 포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반찬부터 꺼내고, 반찬 단무지 몇쪽 주고, 튀김을 여기 튀김을 따로 줘요. 이게 튀김을 따로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국물이 쏟아진다고 테이프를 이거 한쪽을 포장을 해줘요. 구입 가능한 빨리 드셔. 30분 이내에 드셔야 뭐 맛도 좋고 안전하다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개봉을 해볼게요. 국물 조금 흘린 것 같아. 어머. 설마 이거 면발 뿐거 아니겠지? 조금 뿌른 것 같기도 해. 한번 다 개봉을 해보겠어. 나무젓가락도 있는데, 여기. 근데 제가 일부러 집에 있는 젓가락을 쓰기로 했어요. 나무젓가락은 적립했다가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한번 우동을 한번 이 고명을 섞어 보도록 할게요. 조금 그거구나. 이게 뿌린 게 아니었어. 잠깐만. 놀래라. 이거 면을 위에 따로 줬어요. 면을 위에 따로 얹고, 들어. 그러면 바로 요 밑에 바로 요 밑에 이렇게 국물이 있어요. 국물도 한번 먹어보고. 갓소국물. 그러면 이제 무거워. 오래 걸리니까 이게 무겁다. 이 삶은 면을 파와 함께, 다시마와 함께 투하.
트윗. 생면 가락으로 하나 먹어봤어요. 여기다 덜어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트립하고 좀 풀어줄게요. 지금 제가 살살 푸는 이유는 국물 튈까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뒤집어주면 비주얼이 조금 살겠죠. 그리고 이제 튀김도 투하. 튀김도 이대로 슉. 튀김까지 다 부었어. 그러면 튀김도 이제 섞어줄게요. 뭐 설명하는데만 5분이 넘었네. 그러면 이제부터 먹을게요. 왼손으로 잠깐 집는 이유가 있어요. 왼손을 잠깐 집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돼. 아, 젓가락 안 잡혀.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비주얼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거 비주얼 신경 안 쓰고 제가 왼손 젓가락질 하면 그냥 먹거든요. 뭐가 튀었어. 양손잡이라서. 마이크를 조금 빼면 그냥 원손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무지 하나 빼먹고. 두 쪽이 나왔네. 오, 단무지 이거 얇게 여러 겹잘 써는 것 같아요.
저는 얇은 단무지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우동이 우동은 진짜 면발 굵은 거하고 국물이 좀잘 나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이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네, 어서 오세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우동이 제일 빨리 나오거든요. 그 식당 중에. 근데 어떤 집은 그런 대로 먹을 만하고 어떤 집은 그 고속도로에서 우동을 먹으면 이래서 우동이 싸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항상 그 우동 국물을 상시로 끓여놔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면만 딱 데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얹어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어딘지를 제가 얘기는 안할 건데 좀 옛날에 만들어진 휴게소들은 짝좀 약간 그 메뉴가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요. 우동 같은 게. 그래서 그런 휴게소 가면 다른 메뉴를 좀 시켜서 먹든가 아니면 이제 사실 어디를 가든 손맛의 차이가 제일 적은 메뉴는 라면이에요. 진짜 손맛 차는 진짜 라면이 적어. 이제 가끔 그렇죠. 제가 내는 돈이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좀 어지간히 비싼 메뉴 한번 시켜 먹어봐. 뭐 치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푸짐해. 채팅방에서 왜 이렇게 안쓰럽게 먹어요? 아, 안쓰럽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일부러 천천히 먹는 거예요. 조금 그냥 숙취해소 목적으로. 근데 제가 사실 아까 밤에 스케줄이 끝나고 이게 약간 좀 일정이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가지고 좀 혼자 약간 배도 좀 허기지고 약간 불금에 가을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술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판교역 앞에 펍이 좀몇개 있어요. 거기서
그냥 맥주를 좀두 잔을 마시고 왔어요. 두 잔이나 마시고 왔는데 그 약간 처음에는 기분이 좀 알딸딸한 거야. 근데 이제 집에 오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찌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원 버스에 막 그렇게 타고 오니까 어우 술이 깨더라. 술은 깼는데 속은 약간 좀 막 그래가지고 좀 속을 좀 달래주려고 지금 먹는 거예요. 채팅방에서 어째 슬퍼 보이는 건 나뿐만인가? 여러분들도 슬퍼요. 내가 보기에. 이 시간대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거. 맥주 두 잔에 취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약간, 그날따라, 오늘따라 유난히, 막, 좀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거예요. 약간 좀, 긴장을 좀 풀어보고 싶었어. 근데 안 풀리더라고요. 추워 죽겠고. 겨울밤. 겨울까지는 아니다. 아직 겨울은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달라. 채팅방에서 무슨 일 해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하시는데 일은 제가 좀 많이 해요. 그좀 칼럼 쓰고 스포츠 기사 쓰고 뭐 칼럼 좀 인문학 쪽으로 쓰고 그리고 책 쓰고 있고 그리고 가끔씩 강의 나가고 그러고요. 여자친구는 좀 물어보지 말죠. 있어서 뭐하고 없어서 뭐할 건데. 모쏠인가요? 결혼은 안할 건가요? 야, 모쏠일 리가 있을까요? 결혼은 언젠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채팅방에서 자녀 계획은 몇명 계획 중이죠? 하시는데, 자녀 계획은, 뭐 그걸 굳이 숫자를 정해요. 내가 힘이 다는 데까지 나와봐야지. 힘 다는 데까지 나와야지. 아니, 체력이 좋아야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물건 드는 그런 힘의 체력 말고 정력이 좋으신가 봐요.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뭐 100m 달리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철봉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해? 여러분, 스티븐 호킹도 자녀 3명 낳았어요. 우동 국물 좀 원샷 해주세요. 역류성 식도염이라서 원샷은 못해요. 무거워.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은 그냥 이상형일 뿐이죠.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사귈 수는 있잖아요.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이렇게 받쳐야지. 몇 살이세요? 87년생 29살이요.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몇 인분이에요? 오래 드시네. 1인분인데, 제가 이거 우동을 그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온 다음에 좀 약간 준비 시간이 있었어요. 자취하시나요? 아니요. 집에 가족들 지금 자고 있어요. 단무지가 생각보다 많은데? 에이, 그냥 귀찮아서 단무지 3장 한꺼번에 먹을게.
채팅방에서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 뭐 역사 이야기나 인문학 이야기나 그런 특정한 주제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중간중간에 그냥 방송을 진행하다가 생각날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녁에 판교 갔다 온거 이외에 그렇게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데, 제가 간만에 좀 쉬었거든요.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들 이따가 못 주무시면 어쩌려고요? 뭐 귀신 꾸는 것도 아니고. 채팅방에서 뭐라고요? 비나트가 나왔는데? 뭔 단어를 썼길래 하트가 나오죠? 물론 아프리카 TV가 채팅 금지역 기준이 좀 빡세긴 해요. 특정 대통령들 이름도 잘안 되고. 다 드셨으니 잘 건가요? 일단은 지금은 식사가 끝난 거예요. 먹고 바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후식도 있는데. 뿜뻔했다. 국물 맛이다. 뿜뻔했는데. 후식은 뭔가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집에 후식 종류는 좀 많아. 근데 이렇게 면류에 막 이런 팥 썰어 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뭐 면류에다가 뭐그 대파 송송송송 썰어서 얼마나 넣으세요? 난좀 많이 넣었는데. 그런 거 많은 거 좋은데. 그래서 그 라면 끓일 때도 파좀 많이 썰어놓고요. 가끔 땡기면 양파도 썰고 뭐 마늘도 썰고 그래요. 마늘도 썰고 그리고 좀 화끈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청양고추 썰어 넣어. 전 우유에다 밥 말아 먹어. 그게 돼요? 아니, 우유에 조리퐁 말아 먹는 건좀 이해가 되겠다. 콜라에다 밥 말아. 그거 무슨 맛이야?
이분들 채팅방 오늘따라 이분들 되게 특이한 분들이 많아. 무슨 맛 나요? 그러면 아니 아프리카 TV에 개인 취향 사이다 아프리카 TV에 그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BJ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밤에 말아보신 적은 없는 것 같아. 채팅방에서 어렸을 때 가난해서 뭐든 먹었던 게 지금도 그래요. 버릇이에요. 뭔가 먹을 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구나. 버릇이라. 근데 지금 배가 좀 불러오는데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지 배가 안 터질지? 후식 먹어요, 빨리. 먹고 빨리 자. 뭐 먹을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게 콜라 있고 배즙밀 있고 식혜 있고 그리고 편의점 팥빙수, 편의점 딸기빙수, 편의점 망고빙수가 있어요. 메뚜기는 메뚜기는 지금 중국 가죠. 후식으로 음료 말하는 거였어요. 음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빙수도 있다니까. 과자도 있고. 근데 과자를 지금 뭘로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다 먹어요. 지금 있는 거 다는 먹으면 남길걸요? 그렇게 되면 배 터져서 잠은 못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디저트 분량이 방송 분량 한몇개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일 먹으라고.
일단 역전 운동은 다 비웠어요. 다 비웠고 그러면 저는 뒷정리 좀 하고 올게요. 후춧가루까지 다 긁어 먹으시네. 아, 튀김이에요. 튀김옷. 그래서 녹화를 여기서 끊고 뒷정리를 좀 할게요.